바닷가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앞에 나타난 신비로운 존재, 인어. 인어는 곧이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해 이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를 듣던 사람들은 그들의 정체에 매우 놀라게 됩니다. 사실 바닷가에서 있던 사람들은 밤무대 뮤지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클럽의 사장은 주변에서 나는 꺼림칙한 비린내를 맡게 됩니다.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가 도착한 곳은 직원 대기실. 그곳엔 젊은 여자 둘이 있었습니다. 이 둘의 이름은 골드와 실버. 곧이어 밴드의 드러머는 이들에게 물을 뿌리는데 물이 닿자 순식간에 변하는 이들의 모습. 이들은 바닷가에서 만난 인어를 인간 세상에 데리고 온 것이죠. 사장은 이 신비로운 존재인 인어를 밤무대에 세우려고 계획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가장 큰 약점은 물에서 장시간 떨어져 있으면 말라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밤무대에 올라서기 전 사장은 이들의 모습을 조금 더 매혹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인간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수많은 옷과 반짝이는 보석들, 인어는 순식간에 인간 세계에 매료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이들의 비극적인 결말을 암시하듯 또다시 쓰러져 버리고 마는 실버, 그리고 그녀를 부축해주는 베이시스트 미에텍. 실버는 그의 모습에 반한 듯합니다. 본격적으로 골드와 실버 그리고 록밴드 피그스 앤 데이츠 무대가 시작됩니다. 이들의 신비롭고 몽환적인 모습에 매료된 관객들, 그리고 미에텍과 실버의 사랑. 그 안에서 골드는 왠지 모를 불안감과 동시에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날 밤 골드는 클럽에 가서 인어의 능력으로 한 남성을 유혹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유혹당한 남성은 골드와 함께 바닷가 근처로 가게 되고 이 안에서 끔찍한 살인이 일어납니다. 남성의 심장을 물고 바다로 들어가는 골드. 한편 사라진 자매보다 미에텍에 더 눈이 가는 실버는 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냉담했죠. 그럼에도 자신의 비늘을 떼어 베이스 피크로스라고 건네주는 실버. 그리고 곧이어 골드가 돌아오고 여느 때와 같이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클럽은 떼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인어와 동족이라고 말하는 트리톤이 클럽에 나타납니다. 트리톤은 실버가 버림받으면 바다 거품이 될 거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드는 인간과 사랑에 빠진 실버를 잃을까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때 뉴스에서 골드가 일으킨 살인 사건이 나오게 되고 dzisiejsze wydanie programu 997 zaczniemy wyjątkowo materiałem sprzed tygodnia. 의심을 피하고자 급히 실버는 말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Czujemy, a nie mamy pieniędzy. 방 안에 돌아와 실버와 골드는 이 일로 싸우기 시작하고 살인사건이 이들이 일으킨 것이라고 직감한 드러머는 이들을 기절시키고 이들과 그저 떨어지기 위해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단지 돈벌이 수단이었지만 그간 미의 덱은 실버를 사랑했기에 서로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렇게 이들이 싸우고 지친 사이 골드와 실버는 다시 육지로 올라와 생존을 위해 시그널을 하고 있었습니다. 골드와 실버는 이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골드는 트리톤의 말 때문에 실버를 진심으로 걱정하지만 실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결국 실버는 미에텍과 함께 인어의 꼬리를 자르기 위해 한 병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거금을 주고 결국 인간의 다리를 이식하는 수술을 하게 된 실버. 이 영화는 안데르센의 인어공주 동화와 세이렌 전설을 적절히 섞어 만들어진 뮤지컬 영화입니다. 그리고 세이렌 전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 주변에서 사는 요정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어 뱃사람을 유혹하고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건 이 영화에 나오는 골드와 실버 자매의 이야기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감독은 인어들을 이민자로 비유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기반하여 생각해본다면 처음으로 육지에 올라왔을 때 자신의 의지로 인간계에 올라왔다면 버려지고 나서 다시 육지로 올라온 두 번째 이들의 방문은 처음과 꽤 다른 듯합니다. 두 번째 방문은 결코 클럽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였고 늘 자극적인 것만 찾는 관객들에겐 이들은 지루한 것이 되었으며 직원들에겐 상품성이 떨어진 물건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미에텍과 실버의 사랑이라는 감정마저도 지속되지 못해 미에텍은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실버는 버림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실버는 거품이 되어버리고 분노한 골드는 미에텍을 죽인 후 쫓기듯이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즉, 이 영화는 자본주의와 그 세계 안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모습을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이들의 존재는 철저히 상품화가 되어 있고 단지 도구 따위 정도로만 여겨지고 있는 모습을 아직까지도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 영화가 말하는 메시지가 결코 단촐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인어에 대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태도, 인어가 인간의 다리를 이식하는 비현실적인 수술 등의 설정은 어쩌면 너무나 개연성과 현실성이 떨어져 관객의 몰입을 방해할 수도 있는 설정입니다. 그럼에도 뮤지컬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는 상당히 다채롭고 특유의 황홀하면서도 음울한 분위기의 음악이 일품인 영화입니다. 더 나아가 영화의 색감과 인물의 신경 변화에 따른 조명의 변화 등의 섬세한 감독의 연출이 눈에 띄는 영화였습니다. 사실 동화를 현실로 끌고 와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를 만든다는 발상은 예전부터 줄곧 영화와 드라마 등의 소재로 쓰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동화를 새롭게 쓴다는 것, 즉 각색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 소재에 걸맞는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코미디와 스릴러라는 색다른 장르를 활용하여 이 소재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인간과 사랑에 빠진 인어의 비극적인 삶이라는 전체적인 영화의 설정을 코미디, 공포, 스릴러 장르로 풀어내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영화의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인어와 함께 추물이었습니다.